그다음에 신생매란 아까 뭐가 있댔습니까? 각과 불각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운나위요 일자는 각이요 이자는 불각의니라 소은각자는 위심체이념이니 염상자가 등허공개하며 무소불변하며 법계일상이라 즉시열애평등법계이니 부신하며 슬명봉각이니라 고까지요. 운하위요 일자는 각이요 이자는 불각의니라 소은각자는 위심체이념이니 염상자가 등허공개하며 무소불변하여 법계일상이라 즉시열애평등법신이니 어차법신하여 설명봉각이니라 운하위요 일자는 각이요 이자는 불각의니라 소은각자는 위심체이념이니 인념상자가 등허공개하며 무소불변하여 법계일상이라 즉시 열애평등법신이니 어차법신하여 설명공각이니라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각이라고 하고 둘째는 불각이라 합니다. 제가 그 번역의 통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각이다 이래도 되는데 각의 뜻이다까지 다 이어놨습니다. 그럼 각이를 네 가지로 풀이한다. 처음에는 이제 본각과 시각을 함께 설한다 했는데 그 뒤에까지 읽어야 이제 되는데 뭐 그거는 제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하기로 하고요. 소원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깨달은다고 하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하자면 심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다. 자,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데 뭐는 비워지지 않는다. 심체는 비워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은 뭐만 사라집니까? 심상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파도는 잠자는데 바다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무일물인데 인연이 도래하면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신멸적 총류도 불이다. 해골바가지도 둘이 아니다. 원효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래 없지만은 신생적 종종 법생한다. 무명번뇌가 덮이면은 파도가 무명풍이 불면은 파도는 출렁인다. 그런데 그것을 심체가 마음의 본체가 진여가 우리 본심이 뭘 떠난다? 망념을 떠나버리면은 이념 망념을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이 이념 이전에는 염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생각을 싫어하고 염리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무념의 상태가 됩니다. 무념의 상태가 되는 것을 법성은 원융해서 무이상이라 법과 성은 원융해서 함께 녹아있어서 무이상이라 두 가지의 모양이 아니더라. 바깥의 일체 제법이나 심성이 법과 성이 법성이 원융해서 두 가지의 모양이 아니라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흔들림이 없는 것 부동 흔들림 없는 무명의 흔들림 없는 본래적이다 고요한 것이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어떤 모양도 없는 다 끊어진 것인데 그러나 불수자성 수연성이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상선님은 법성계 같은 경우도 그 뒤에 구절 21구절은 번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네 구절에서 진여의 모습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생멸문과 진여문을 법성 원융 무이상 그 한마디면 끝났었는데 원래 사실은 그게 이제 설명이 하자니까 제법 부동 본래 적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하여시 생멸별 생멸멸이 해서 정멸이 위락이다. 제법 부동 본래 적이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그러면 딱 야 진여구나. 내 마음이 일심자리가 그거구나.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수 자성을 지키지 않았고 불수 자성 수연성 인연이 오는 데마다
검은 놈이 오면 검게 거울에 나타나고 흰 놈이 오면 흰게 나타난다고 금강경 5가에서 그 해석이 나왔죠. 홀레 호현이요, 할레 한현이요, 종두 덕두요, 종가 덕가라. 콩 심은 데 콩나고 오이 심은 데 오이난다. 이렇게 이제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이 위 심체가 마음의 진체 본체 그 자리가 이념 생각을 떠나버릴 것 같으면은 여인 것이니 이 염상자라. 염상, 생각의 모습을 떠나버린 것이 어떻습니까? 등 허공계라. 이 진여의 본체의 자리가 정말 시방 3세의 강대 무변하다. 그 불성은 상청정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무소 불변이라 두루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말 텅 비가 있으면서도 사람 사람마다 쓰고 사람이라고 국한식이죠. 모든 중생들이 같이 이걸 쓰고 있다. 신기하고도 신기하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라고 하는 주민등록번호, 뭐, 스님들로 따지면 이제 범납, 송납, 세납, 뭐, 군번,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를 자꾸 따져 사서 그렇지. 그거는 생멸을 규정 짓는 것이죠. 그, 저기, 군대에 있을 때는 군법이 적용받고 학교에 있을 때는 학칙이 적용받지만은 졸업해보면 적용 못 시켜요. 우리 중생 졸업해보면 중생법으로서는 우리를 갖다가 재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원효선님이나 경호선님 같은 분들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재단으로서 당신이 요만큼 범죄 행위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졸업해버린 분들이요. 졸업했던 일 마친 분이라고 저래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요사한. 자, 그 다음에 법계 일상이라. 법계가 한 모양이다. 그렇죠, 뭐. 이걸 가지고 우리 아래 교수님께서 하신 게 있죠. 뭡니까? 천겁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겁이라. 역천겁이 불고요. 천겁을 지나도 중고품이 되지 않고 만세를 지나가더라도 뻗치더라도 장겁이라. 오직 지금뿐이더라. 이 얘기를 의상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죠. 9세, 10세, 호상적이다. 과거의 과거, 미래, 현재의 현재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의 과거, 미래, 뭐 현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구세가 있다 하더라도 10세, 지금 현재 일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호상적이다. 서로 섞여가지고 적혀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디만큼 과거고 어디만큼 현재냐. 전부 다 망상 분별심일 뿐이다. 이 말씀이죠. 자, 여기서 법계 일상이란 말이 바로 구세, 10세, 호상적이다. 이것은 즉시 열애의 평등 법신이다. 이 법신을 의지해서 봉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법신이 못된 짓을 하면은 이 색신이 괴로워요. 이 육신이 괴로워. 법신이 생각을 잘 일으켜가지고 효도도 하고 뭐 어디 수행도 잘하고 이러면은 이 색신이, 그죠? 30 이상 80조가 원만해가지고 색신이 이제 칭찬 듣고 상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법신이 꼬로만 생각하면은 누가 두드려 맞아요? 육신이 두드려 맞아요. 생각은 법신이 했는데 두드려 맞기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육신은 아무리 내가 법신이 더 살고 싶다고 좀 더 살자 살자 해도 육신 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는 가버려요. 야, 조금만 더 살자.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니하고 내가 한두 명 살았는 거다. 조금만 더 살자 해도 육신은 내가 니 때문에 두드려 맞기도 많이 맞고 법신 잘못 만나가 육신으로 와가지고 니 같은 놈 만나 고생했다 내가 말하고 더 살겠노 간다고 가버리죠. 근데 사실은 색적 시공, 공적 시공. 그 색신이 법신이요. 법신이 곧 색신이요. 연가 정도가는 그걸 하나 공신이 즉 법신이다. 지금 이 헛개비 같은 이 몸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법신이고. 생각을 희로애락을 따라가서 놀고 웃고 까부고 떠들고 하는 게 무명실생이 번뇌에 따라서 돌고 도는 이 성품이 즉 불성이다. 뭐 제가 했는 얘기 같으면 아무도 안 믿어도 되는데 천 년이 넘도록 증명했는 얘기들이 육조 스님 제자가 했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날에 죽어서 다행이지. 젊은 날에 돌아가셨으니까 젊은 날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천재 같더라고 보니까. 하이고 왜냐 하면은 봉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정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봉각하이고 봉각의 자는데 시각의 설이니 이 시각자가 적동 봉각일세니라 하이고 봉각의 자는데 시각의 설이니 이 시각자가 적동 봉각일세니라 하이고 봉각의 자는데 시각의 설이니 이 시각자가 적동 봉각일세니라 이 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대한 뜻이다. 이 시각이라는 것이 곧 봉각과 같다. 그 다음 대목을 읽어보면 이제 해석이 됩니다. 시각의 자는 봉각고로 이유불각이며 불각고로 설유시각이니라 시각의 자는 봉각고로 이유불각이며 불각고로 설유시각이니라 시각의 자는 봉각고로 이유불각이며 불각고로 설유시각이니라 자 도표를 잠시 그리겠습니다. 뭐 우리 뭐 봉각이라 하기도 하고 뭐 원각이라 하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얘가 이 중간에 무명이라는 게 확 덮쳐가지고 캄캄하게 돼버려요. 이 무명이라고 빛이 없는 놈이 덮치니까 이러면 즉시에 각이 뭐가 됩니까? 각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각이 됩니다. 불각이. 불각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신신수역을 정진합니다. 군습을 합니다. 진열을 군습해가지고 다시 비로소 시성정각합니다. 다시 깨칩니다. 열심히 수행 정진해가지고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깨쳐가지고 다시 회복합니다. 본래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치고 보니까 불각이가 불각이를 떨쳐버리니까 시각이가 바로 본각이고 그놈이 그 자리가 그 자리다. 비로소 깨쳤다는 말은 지금 다시 깨쳐봤자 중간에 있는 여기저기 여기 이제 그냥 완전 순수검입니다. 순수검인데 중간에 오다가 뭐가 묻었습니까? 때국물이 잔뜩 이렇게 낑겨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재련해가지고 금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열심히 수련을 했습니다. 금을 다 뽑아내니까 이 금무게나 이 금무게는 어때요? 장 그 한 돈도 차이 안 난다. 그 금일세. 뭐 색깔도 변함도 없고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우리가 마음 땅다 실컷 뭐 똥품 잡고 해봤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고 뭐지요? 장 그게 그거구만. 그러니까 지금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금은 이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저 깊은 산속에 금강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심성 속에서 불성을 발견하는 사람도 전생부터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 우리 여기 와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전부 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바깥에 가시면 즉시 이랬어도 됩니다. 그대들은 나를 아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행복이요. 부처님 얼마나 자랑 많이 하셨습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태어나실 때마다 아안 당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효선님은 어떻습니까? 장가 가셨다고 원효선님을 법문을 뵙고자 법회하는데 초청을 안 하니까 원효선님이 삐꼈잖아요. 요석이한테 뭐 저 장가가 버렸다고 이제 원효는 중이 아니니까 장은 빼버리자 똑똑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금강산맥 경론할 때 이제 또 청해가지고 원효선님한테 법을 떡 청하니까 원효선님 그러셨죠. 아이고 석가래 100개 뽑을 때는 날 안 뽑더니 대들보 하나 뽑을 때는 나를 뽑구나. 하여튼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 속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서 방금 읽었던 왜냐하면 봉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뜻을 상대한 것을 말하니 시각에 상대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봉각과 같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뜻은 봉각을 의지해가 있기 때문에 시각이라 하는데 봉각을 의지하는 까닭으로는 뭐가 있어요? 봉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중간에 무명이 덮쳐가지고 불각이 됐는데 또 불각의 뜻을 의지한 까닭으로 불각이를 열심히 띠내려고 수행정진해가지고 뭐합니까? 비로소 시각인데 시각하고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더라. 시각이가 봉각이가 봉각이 시각이더라. 그런데 우리 여 지금 이렇게 이만큼 많이 알면 이제 그만해야지. 여기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더 이상 배울 건 없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그 다음에 시각을 사상으로 밝히다. 우이각심원고로 명구경각이요 불각심원고로 비구경각이니라 차이운하오. 이 얘기는 우리 문중에 있어서, 불교의 문중에 있어서, 우리 문중이나 조계종 문중이 아니라 부처님 문중에, 불법 문중에 있어서는 밥을 했을 때 떠 만드는 건 밥 아니다 이거예요. 코 빠진 거는 그쪽에 틀었다. 끝까지 잘라면 끝까지 짜고 완전 무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끝까지 본다. 그 저 바다를 건널 때 바다를 업장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밑바닥까지 저벅저벅 밟고 건너간다 하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저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밟고 건너간다듯이 심원 마음의 근원 자리까지 깨뜨려 버린 욕을 갖다가 심원을 각했다는 말이 견성했다 이 말입니다. 견성은 무슨 말이냐? 성불했다 이 말입니다. 견성, 성불은 같이 붙어있는 말입니다. 심성의 근본 자리를, 근원 자리를 봤다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본식으로 해서 저기 뭐 낭림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 그 태백산맥 이렇게 나눠져가 있죠. 소백산맥.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낙동정맥, 백두대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백두산이 근원이 되고 지리산이 저기 백두대간에 지류가 되잖아요. 지류, 근원과 지류 이래가지고 지리산을 뭐라 하죠? 대구 여기 있는 공원 이름 뭡니까? 두류공원. 백두산의 근원으로 해서 흘려온 지류다 해서 두류 이래거든요. 두류. 그 지리산 다른 이름을 두류라고 하기도 하죠. 그 여기서 이제 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무명무상 절일체대가 있는 것, 제법부동 본래 적대가 있는 그 자리까지 정멸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무여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다른 말로는 견성성불, 그걸 활용해서 쓸 때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정등정각,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걸 구경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라 하냐면 부처님은 이제 점안했다. 점은 이제 안목을 이제 눈을 이제 떠가지고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귀신론 배우면서 좀 시원찮은 사람들에게 우리 점안 좀 하고 이래야 돼요, 사실은. 어떤 스님이 저, 니 뭐하노? 도반이 전화 왔길래 내 좀 내 책 보면서 내 점안하고 있다. 내 점안한다. 그, 뭐 또 알아차려버려. 내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서 중 점안하고 있다. 자, 여기는 뭐 그러면 비구경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기 반야신경에는 뭐라 합니까? 원리 전도 몽상, 전도 몽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무념이 될 것 같으면 구경 각인이라, 구경 열반이라, 심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그 나오죠. 반야신경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야무입니다. 완전 요즘에는 포터블 들고 당기는 도시락이라 반야신경은. 하안경 같은 거 무거우니까 반지경이라고 하죠. 반지경. 반장. 뭐, 들고 댕기지도 않아, 지금. 입만 가지고 댕기면 반야신경 따로 댕기니까. 이 뜻이 어떠냐.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 입장,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까지 나눠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한번 봅시다. 불각,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상사각, 그 다음에 수분각. 여기까지는 덜 깨달은 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각이라고 이러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신심이 있기 전에는 그 시박이라고 이렇게 저지르죠. 신삼구사, 그죠? 이게 막 거짓말도 하고, 그 남 아첨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분한도, 한스러운 것도, 원한도 많고, 언젠가는 복수를 할 것이다, 보복도 하고, 아주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심을 딱 얻게 되면은, 그 뒤로부터 사람이 이제 시박을 쫙 버리고, 조금 십선법을 해서 좀 착하게 살게 되죠. 그리고 좀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믿음 정도 가진 정도 불교 교리를 이해 못할 정도까지 있으면은 아 내가 지금 못된 생각을 이렇게 했네 안 해야지 이러면 그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해서 아직 불각으로 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내범부가 있고 외범부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외도들의 범부는 외범이고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이해하는 힘이 아직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먼저 생겨집니다. 믿음보다 먼저 생겨지는 게 이제 그 저기 삼점차고 삼점차가 생겨지면 간해지가 생겨지고 간해지가 생겨지면 신심이 생겨지고 신심이 생겨지면은 발심합니다. 신심이 무르익으면은 발심합니다. 발심하는 순간에 초발심시 변성정각 그때는 신심이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발심하는 대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장 넘어가 보세요.
상사각을 밝히다 해놨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성간지어 처음 마음을 낸 보살을 초발이 보살 있죠? 여기 이제 십해, 신해, 행정 할 때, 신해, 행, 해행까지가 지금 상사각입니다. 사면이라 하고, 십해왕에도 그거 속하겠죠. 수분각을 밝히다 하는 건 신해, 행, 정입니다. 정인데 여기는 열매가 맺히기는 맺혔는데 아직 붓가일일 때가 있고, 점차점차 커가지고 나중에 완전하게 100% 익으면은 이제 구경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구경각으로. 그 요거는 수분각은 십지보살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주 수행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들이 십지보살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하암경에도 그렇고 영락경에도 그렇고 뭐 전부 십지보살을 가장 이상적인 걸로 보죠. 이 귀신론에서 보면 십지보살이 되면은 바깥으로 흘러가는 괴롭고 즐거움이 먼저 상속상이 딱 끊어집니다. 부단 상응념이 딱 먼저 끊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견도라 합니다. 견도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제 안에서 아집이 빠져나가면 그것부터 수도분입니다. 그걸 여섯 단계를 아주 골치 아프게 거칩니다. 수도를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수분각에서. 좀 얘기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만은 그런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업을 짓는 걸 업을 조금 맑히는 정도를 일단은 신심이 돋아가지고 이제 업을 안 짓는 쪽 아직 신심 위에 들지도 못했다가 신심을 비로소 조그만 반딧불 맡은 거 세워가지고 신심을 일으킨 게 요 그나마 안에 내범의 불각입니다. 그죠? 예. 바깥에 사는 꿈도 못 꾸고 여 범부인은 각지 전념 기악일세 고로 능지 훈념하며 예컨대 범부의 사람들은 앞생각이 악을 일으킴을 각지하기에 그러므로 능히 뒤생각을 거친다. 뒤생각을 거치기 때문에 멸상이라고 한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기 불개하나니 수부명 각이나 즉시 불가권이라. 그걸 일어나게 안 하게 했다 해가지고 비록 각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이것은 아주 찌찌부리한 아들 그쪽에 플라스틱 장난감 칼 같은 것이다. 이런 건 각이라 칼이라고 하지 못한다. 이 각.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무칼 같은 거 상사각.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자요. 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사. 뭐죠? 예, 상사각이 사입입니다. 사입이. 흡사 이거는 영어를 however 이런 말입니다. 흡사 하지만은 어떻다? 아니다. 그러나 아니다. 저 말이열 이자가 중간에 부동식의 관계에 성립될 때는 한문에서 항상 하지만 뭐 이러되 그렇지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기서 깨달은 것 같지만은 뭐라고요? 사이비각이다. 이거는 요 상사각은 꿈속의 깨달음입니다. 꿈속의 깨달음. 아까 저기 지리산 피아골에서 누가 물에 실린 스님 한 분 있었죠? 한 명 그 양반 비슷하게 상사각입니다. 요 때는 삼현이라 하죠. 여 이성간지와 초발이 보살 등은 가거염이하여 무이상이라 이차주분별 집착상골 그 붙여 읽어야 됩니다. 명상사각이라 예컨대 이성간지와 성문영각과 그 저기 보살 중에 십지보살처럼 법신보살이 되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는 보살들 마이너리그 말이죠. 십지보살은 메이저리그 보살입니다. 메이저리그. 예. 그래야 생각이 부득부득 이해가 가시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아서 생각이 달라지는 모양이 없는 것, 본래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이 없는 것을 알고 말이요. 거칠게 분별하는 집착의 생각을 버리는 까닭으로 상사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분각. 여 법신보살 등은 각의 염주하여 염무주상이라 이 분별주념상고로 명수분각이라. 수분이라는 말은 분자는 우리가 분수, 가분수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분수란 말은 목분자입니다. 나눌 분자. 분수가 있다 이 말은 그거 저기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이게 전부 분수 아닙니까? 그죠? 수행을 하면은 눈을 뜨고 꿈속에서는 100만 원짜리를 주었더라도 10만 원짜리를 주었더라도 깨고 나면은 한 푼도 없지만은 눈을 뜨고는 100만 원 주면 실제로 100만 원이고 10원 주면 10원 내 거고 1000원 주면 1000원이 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법신보살은 한 생각이 잡념이 바깥의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수행하는 족족이 자기의 몫이다. 이런 말씀이고 상사각은 어느 정도 사람이 어질게 살고 실수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 잡념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무분별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행이라고 실제적으로 마음의 분상에 몫이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불각은 말할 것도 없고 수분각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분각부터는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금강경에 얘기하는 임유라, 예류가 수다원가를 차고 들어가는 자목입니다. 그래가서 제4제에 가면 수다원가가 완성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수다원가에 보면 그 임유라, 예류라, 성유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여해가 들어갔는데 어떤 흐름에, 진여의 흐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수가 있습니다. 수분각입니다. 누구에게? 잡념을 끊은 사람에게. 망상분별을 바깥으로 한번 끊은 사람에게. 그 안쪽 망상분별을 끊기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자세히 그까지 안 나왔지만 그건 저 뒤에 가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법신보살은 뭐 고메 읽죠. 생각에 머무는 것을 깨달아서 주상이라고 하죠. 한번 적어 놓으세요. 사주. 상사각에서는 육이, 그 불각에서는 칠지. 칠지라고 하는 것은 신삼구사라.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업을 짓는 것이 불각의 멸상이요. 이상은 탐진치, 만이견, 육상. 여섯 가지 근본 번뇌가 일어나니까 육이라 그래요. 그 이, 멸, 주, 이런 게 있죠? 어딘지 이해가시죠? 생각이 머무는 주상은 뭐냐면 아치, 아만, 악연, 아예. 요게 우리 안쪽에 내연이죠. 안으로 반열해서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분각에서 그것이 없는 걸 알아버리면 굉장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아만을 갖다가 분별하는 거친 생각의 모양이라. 이건 이렇게 표현해서 그걸 여의는 까닭으로 수분각이라고 말한다. 구경각은 뭐냐?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여 보살 지지인의 만족 방편하야 일념 상응하야 각심 초기하야 신무초상이라. 그 줄 거세요. 다른 건 안 읽어도 됩니다. 각심 초기하야 신무초상이라. 각심 초기하야 신무초상이라. 각심 초기하야 신무초상이라. 각심 초기하야 신무초상이라. 이 자리가 견생의 자리입니다. 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원리 미세 염고로 득견 심성하야 심적 상주 일세 명 구경각이니라. 시고로 수다라에 서라 사대 약유 중생이 영간 무념자는 저위 향 불지고라 하니라. 예컨대 보살지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 보살지가 다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등각이 되지 않습니까? 등각이 돼서 한번 저만 하면은 그 저기 금강간해지를 통과하면은 묘각이 되죠. 57위로 따질 때 예컨대 보살지가 수행하는 지위가 다 해버리고 인지가 다 하고 과지로 올라간다는 게 부처가 될 때는 방편 온갖 그 편법 쓰는 게 아니고 방법 방편을 써가지고 자비가 만족한 사람들 방편을 잘 쓰죠. 만족해서 한 생각이 상응한다. 일념이 우리는 일념이 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하고요? 진심하고 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명이 앞에 중간에 때가 낑겨가지고 강력 접착제로 붙이려 해도 중간에 때가 너무 많이 낑겨가지고 붙지가 않아요. 먼지때가 많아서. 그런데 먼지때가 확 벗겨지니까 한번 접착하니까 일단의 일체단이요 일념의 일락사가 다 물들었다. 한번 물드니까 전체가 물들었다 이 말이죠. 서장에는 그래 잘 나와 있죠. 한 생각이 상응해서 그 다음 대목은 수백 년 동안 우리 그 귀신론 배우는 사람이나 한국 불교에서 해자되는 얘기가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라.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의 처음 모양이 없다. 이 말은 마음의 처음 모양이 없는데 무명의 훈습돼가지고 허상으로 업상이 나타나서 첫 모양이 있어 보이지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당해. 그게 이제 각심 초기의 신무초상입니다. 허망하게 있지 실제로는 훈습된 무명에 있는 것이지 진짜 그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본래 무일 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미세한 생각마저 완전히 끝난 까닭으로 여인 까닭으로 마음의 성품을 봄을 얻어서 마음이 곧 항상 머무르기에 심적 상주하기에 상주 진심이 되기에 불성이 상청정하기에 본래 그 자리 본각을 회복한 시각 뭐라고 합니까? 구경
각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경전에 설하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을 가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부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그를 향하게 된다고 하였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예.